네, 선데이 다음 시작합니다. 핫톤! 얘 튜너 프레스예요. 얘 핫톤 프레스가 있어요, 그냥. 근데 얘는 튜너 프레스라고 그 이후에 이제 옵션을 좀 더 달아가지고 나온 모델인데, 와, 얘 진짜 이 익스프레션 페달에다가 다 때려박은 느낌? 그래서 진짜 뭐 이래저래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네, 그런 페달입니다. 자, 우선 딱 보면은 그냥 익스프레션 페달이죠, 핫톤. 네, 이거 예전에 한번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거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볼륨 값이. 근데 그 거기에 여기에 튜너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튜너 프레스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판도 굉장히 마찰력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빵의 사포? 사포 같은 느낌? 네. 진짜 갈려, 손톱 갈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여기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에 디스플레이, 네, 변경하는 거고요. 여기 튜너 모드, 그리고 피치, 이렇게 버튼이 있네요. 그리고 9V, DC. 얘는 액티브. 이 사운드나 아니면 튜너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액티브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파워를 껴주셔야 됩니다. 뿅! 뿅! 네. 그리고 버퍼도 여기 바꿀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리고 하이로, 예, 인플스가 바꿀 수 있게끔 돼서 사운드 면으로도 굉장히 좋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무게 재볼게요. 네, 590g. 네, 아주, 네, 뭐 이 정도 무게면은 좀 볼륨 페달이나 와우에 비하면 엄청난 가벼운 그런 무게이고요. 진짜 페달보드 장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더아이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자, 튜너 프레스입니다. 얘는 핫톤에서 나왔어요. 아, 이 빅터, 얘, 아, 뭐라고 해야 되지? 4-in-1 느낌? 그런 느낌. 네. 네, 자,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뭐냐면 우선은 딱 봤을 때 볼륨 페달이죠. 볼륨 페달은 무조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 무조건 되겠죠.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튜너. 하하. 네, 거기에 플러스 버퍼. 버퍼 기능까지. 버퍼가 네. 좀 있어야지 네. 넉넉하겠죠. 그래서 네. 액티브로 가야 돼요. 아, 이걸 9V를 껴야 돼.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페달보드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는 게 파워 서플라이부터 넣고 생각을 하시죠. 왜? 그 아, 때. 그러니까 몇 파워, 개가 들어가냐. 뭐. 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 하나씩 네. 넣으면 네. 여기도 벌써 8개 정도 있거든요. 파워. 네, 요즘 너무 스몰형으로 예, 많이 달린 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예, 예 전압 크면서 예. 자 그럼 파워 서플라이를 하면은 이거 하나 뭐 연결하는 데는 그렇게 뭐, 귀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볼륨 페달 놓으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볼륨 페달 자리에 튜너 안 놔도 되고. 그렇지. 튜너도 원래 이렇게 우리 끼잖아요. 폴리튠, 네, 폴리튠 같은 거는 그 자리 대신 네. 페달과 네. 튜너가 같이.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저 여기 발판이 이렇게 있는데 발판에 여기 뭐라고 해? 그 평발이 아닌 사람들이 파인 곳. 브릿지, 브릿지. 발의 브릿지. 예. 네. 거기가 튜너의 이제 화면이에요. 아, 그 화면이에요. 네. 그래서 오. 지금 저는 지금 저희가 모드를 항상 튜너가 켜져 있게 만들었는데 아하. 여기 오른쪽에 딱 보시면요 여기 디스플레이에 있는 토그 스위치가 있는데 T랑 S 하면요 튜너. T 플러스 S는 네. 평소엔 튜너가 안 나와요 소리가 나올 때는 근데 아. 볼륨을 줄이면 와. 튜너가 나와요 뮤트 시켰을 때 튜너 진짜 그냥 하면은 안 하고 뮤트 시켰을 때 튜너. 와 생각 잘했다. 왜냐면 그냥 튜너가 계속 보이면 네. 그냥 소리 나게 맞다 소리 나게 튜닝 해놓고 아 맞다 이렇게. 근데 꺼야 소리를 꺼야 튜너가 나오면 이 모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튜닝할 때 뭐 네. 뮤트 해놓으니까 관중들인데 띠 안 됩니다. 안 됐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Always Display예요. Always 튜너 모드. 튜너. 네, 항상 튜너 모드. 이건 연주할 때도 그냥 무화할 때도 네. 얘를 이렇게 꺼도 계속 꺼도 나오네요. 켜도 계속 튜너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 왜 이렇게 튜닝이 계속 계속 튜닝이 나가네요. 네, 튜닝이 뭐 이래 이거. 네, 어쨌든. 네. 네. 자 그리고 앞에 T랑 P는요. 네.
볼륨의 양. 양을 보여주면서 꺼지면 튜너가 나오고, 이거를 하면은 이제 볼륨의 양을 보여주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3번 괜찮네, 3번에. 볼륨의 양을 보여주면서 튜너 해가지고. 사실 볼륨 양이나 이런 양볼때 수치가 우리가 모르니까 항상 발의 감각으로 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보여요.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델 중에 하트원 프레스가 있어요. 네, 그냥 하트원 프레스 있어요. 똑같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얘가 없었잖아요. 하트원 맞아요. 프레스는 이 옆에 이 맞아요. 거기 또르륵 또르륵 이게 얘가 올라갔죠. 근데 있었어요. 얘는 이제 고정이고 여기에 와. 화면이 있으니 일로 좋다, 옮겨놓은 거예요. 이거. 생각 잘했네요. 진짜 아이디어가 이제 와 이제 사람이 진화한다는 게 저는 이펙터를 보고 느끼는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이런 이런 생각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와 아니 하고 그걸 또 실현에 옮겨서 만든다는 게와 진짜 사람은 대단하다. 1976년에 이런 거 생각 와, 그런 건 못했죠. 하고는 싶지만 뭐 돼야 기술도 돼. 안 됐고 실현에 옮기기가 힘들었을 뭐 텐데. 이만한 타면 되겠죠. 이만한 타면. 아무튼 이게 와, 이 발전적인 것들이 엄청 놀래요. 야, 진짜 맨날 놀래.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보이기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그 옆에 이제 튜너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레이즈 튜닝으로 해놓을게요. 네. 자, 튜너 모드를 누르시면 스트로브 스트로보트. 튜너 모드. 아, 그리고 얘는 이제 크로매틱 튜너 아, 모드. 지금 우리 크로매틱 튜너. 네. 근데 여러분들 스트로브가 뭐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편한 건 크로매틱 아, 튜너니까. 저는 그거 답답해서 못 쓴다. 네, 그래서 크로매틱 튜너로 해놓으시면 될까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보면은 피치가 있어요. 피치. 441이야, 네, 441, 2, 3, 4 이렇게 9까지. 오, 쪽, 4, 4, 50에서 30까지. 네, 있네요, 이렇게. 근데 440으로 네, 저희는 네 해놨습니다. 하겠습니다. 가끔 클래식 하시는 분은 442, 442뭐 뭐. 이렇게 하시죠. 자, 여기 옆에 그래서 여기 옆부분에 보면 이 스위치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인풋에 꽂았고요. DC 했고 여기 아웃풋이 여기고요. 이 왼쪽에 보면 다 아웃풋인데 익스프레션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익스프레션 페달로 사용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거. 네. 골로 빼면 되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프레션 이제 볼륨. 볼륨. 그럼 얘를 꽉 누르면 누르면 익스프레션 그렇죠. 모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얘가 내가 안안 먹겠죠. 먹겠죠. 볼륨이 안 먹겠죠. 네, 왜냐면 익스프레션 뭔가 뭐 그런지 와우라든지 뭐 피치 그냥 뭐 그런 거라든지 프레스라든지 뭐 이게 물려져야 이 익스프레션 페달이 구동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볼륨 값으로 해놓고요. 여기 그리고 토글 스위치 보면 하이랑 로우가 있어요. 하이 임피던스랑 로우 임피던스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마다의 그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그거랑 이제 퍼펙트하게 매칭을 하기 위해서 사운드 매칭을 하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뭐 기타라든지 앰프에 성향에 따라서 하이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사운드 변화는 뭐 있는 게 아니라 그 악기 성향에 따라서 예, 여러분들이 그걸 좋지. 맞춰서 여기는 해주시면 됩니다. 야, 이거 좋다. 네. 이건 아이디어 상품이네요.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스프레션 페달로 할 때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멀티 이 이펙터 이펙터가 연결하시고 네. 이걸 모드를 바꿔주시고 네. 사용하시면 되고. 하트온 중에 이 색깔 이런 디자인의 멀티가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이 놓으면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아니 그 너무 뭐 예쁩니다. 이쁜 것도 한몫해요. 네. 이게 만약에 그좀 이게 부실하게 생겼으면 없어 없어 보이잖아요. 보이고 더 없어 보여요. 다 네. 기능에 부실하게 보이면.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가전제품은 있는데 가전제품이 되게 못생겼어. 그럼 사기 싫잖아요. 뭐 비스포크 이런 거 사고 싶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 그런 느낌인 예, 거죠. 밥솥도 쿠쿠 사고 싶지 뭐 이상한 거 사고 그쵸. 싶잖아요. 예. 동그란 거 사고 싶지 막 네. 이상하게 근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 예. 때문에 네. 이 아마 익스프레션 페달도 소모품일 거예요. 이번에 가르치려면 이걸로 우리 튜너 프레스로 한번 가르실 때 됐죠, 여러분? 뭐가 쭉쭉 하고 막 유격 네. 생기고 이러면 아, 가르쳐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발하고 좀안 맞는 것 같다, 얘가. 됩니다. 뭐, 그럼 가르셔야 돼요. 가르셔야죠. 밑창 갈듯이. 네, 신발도 신발 가르치는 게 갈아신으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밟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195,000원이에요. 이거는 4인원에 15만 튜너 하나 19,000원. 값만 해도 11만 원, 12만 원 그만을 이렇게 하잖아요. 페달보드용 페달보드에서 네. 튜너 좀 괜찮 이런 스트로브 튜너나 아, 이런 것들 더 비싸요. 네 이런 것들이 비싸니까 여기 튜너에 플러스 익스프레션 페달 플러스 볼륨 페달 플러스 아하. 버퍼까지 자 버퍼가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해드리면 여기 뒤에 보시면요
여기 그 표가 있어요. 네. 버퍼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보시면 까시면, 이렇게 딱딱딱딱딱 네, 맞추시면 돼요. 벼퍼를 온, 오프 할 수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버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좀 밥이 좀 썰어진다 그럴 때 버퍼 올리시면 돼요. 왜 이렇게 진짜, 사운드가 이렇게 밥통. 매가리가 없지? 그럴 때 올리시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이 리뷰는요, 돼요. 네. 뭐, 이렇게 뭐 사운드를 들려주고 뭐 한다기보단 얜 진짜 좋아. 우리 그러면 그거 해볼까요? 뭐 볼륨 얼마나 스무스할. 사소하게 그거는 뭐 해줄 수 있어. 완전 순수해. 그러면 디스토션을 하나 예 네, 걸고 하나 오케이. 걸고 아, 부드럽네. 네, 이거 진짜 좋다. 부드러워.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얘를 이제 만약에 볼륨 페달로 쓰시면 앞단에 놓거나 뒷단에 놓으면은 부스트 양이 달라지니까 예, 맞아. 그거 잘뭐 생각하셔서. 맨날 뭐 뒷단에 놓으라고 하거나 아,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앞단에 놔도 돼요. 네, 돼요. 그게 뭐안 되는 건 예, 아닙니다. 뭐 단은 안 돼도 어디든지 관계없는데 맞게 항상 사용법에 예, 맞게 그 사운드가 달라지니까 예. 그거는 좀 유념해서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 줄평 주시죠.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틈새 시장이라고 하나 봅니다. 아하. 어떻게 이렇게 아픈 데를 딱 찍어서 네. 고기를 탁 파고들는지. 아유, 참 진짜. 절묘해, 절묘해. 볼륨 페달계의 멀티 패턴? 맞아. 볼멀. 볼멀? 볼멀 좋네, 볼멀. 볼멀? 예. 네, 이걸로 예.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오케이. 우리 몇대 몇? 자, 8.5, 9점. 네. 오, 9, 오. 저는 제가 본 볼륨 페달 중에 제일 낫죠, 제일. 제일 좋아요. 우선은 우선 볼륨 페달에 밟는 거는 저는 튼튼해야 된다는 게뭐 최고거든요. 근데 너무 튼튼하고 이게 맞아. 다 스틸로 되어 네, 있어가지고. 단단해요. 네. 뭐라, 튼튼보다 단단해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무겁진 않지만 어차피 페달에 장착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미끄럼 방지 이런 것들도 너무 잘돼 이게 있고요. 살벌하다. 그리고 여기에 기능들 하면은 거의 뭐 거의 볼륨 페달에서 1등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엔. 네, 불편하지만 와우 페달이나 볼륨 페달은 약간 묵직해야 됩니다. 네. 안 그럼 절로 날아갑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뒤에 지금 고무 패킹이 되게 아, 잘돼잘돼 있어가지고, 있네. 네. 그래서 뭐 미끄러지거나 하진 않을 것 안을 같아요.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 무게가 있어야지. 네. 오, 진짜 안 예. 미끄러지는구나. 오! 이거 진짜 안 미끄러져요. 그막 마천루 타고 올라가도 되겠네. 네, 미끄럼 방지 패드인 것 그냥.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어차피 가지고 다니실 거라면, 네. 네, 딱 하나 간단히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촌의 튜너 프레스와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아, 다음 시간에 진짜 예쁜 거 네, 가거든요. 네, 진짜 아,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오뚜기 카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